그러니까 제우스가 솔킷 단계 있거든요. 그럼 바로 제우스 갑자기 우제 이게 막 나와. 그럼 다 같이 뭐 부르고. 근데 정말 그런 주요한 장면이 나면 쭈뼛쭈뼛 없어. 그냥 다 같이 일산 종합운동장 옆에 소노 아레나 이래가지고 있는 이제 구장인데 제가 오늘 이제 갔습니다. 그때 승우 아빠님이 이렇게 어? 가실래요? 표를 구했다 이래서 그래서 어? 감사합니다! 갔는데 이제 어저께도 좀 이렇게 밖에 좀 쏴돌아다녀가지고 힘들어서 오전 첼코 경기까지 볼 자신은 없고 1군 경기 LCK 경기만 좀 봐야겠다 이래가지고 2시 반부터 뭐 선수 입장 이렇게 한다고 하길래 1시 반쯤까지 갈 생각이었어. 그래가지고 도착을 하니까 다 줄서 엄청나게 줄 서가지고 계산하고 있고 바깥에 사람 바글바글하고 그래서 와 사람 많다 아 이랬는데 이제 송 아빠님 오셔가지고 인사하고 같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 안에 문 열고 딱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진짜 보통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야구장 분위기 막 북적북적하고 응원가 나오고 시끌시끌하고 거기다가 양쪽에 치어리더들이 있어요. 치어리더들이 장내 아나운서로 이제 진행하시는 분도 있고 치어리더들도 있고 이렇게 저는 이제 KT 쪽으로 들어갔거든요. 입구를 해서 이렇게 거의 한 바퀴를 돌았어.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여드리는 게 진짜 한 바퀴를 저는 돌았어요. 어떻게 돌았냐면 경기장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동그랗게 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제가 자리가 여기쯤이었어요. 여기쯤 이렇게 이제 중앙 십자가로 나누면은 살짝 여기서 이렇게 가세로 빠지는 여기 이제 모니터가 있으면 약간 가에서 봐야 되는 위치였는데 여기로 입장을 했어. 여기로 입구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를 싹 돌아가지고 여기로 왔으니까 한 바퀴 돌면서 분위기를 다 봤거든. 분위기를 다 보는데 진짜 제가 이제 롤파크 경기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은 다른데 뭐 야구장 분위기는 대충은 알거든요. 근데 딱 진짜 그런 경기 온 느낌이야. 바글바글바글 이 응원가를 들으면서 제일 신기했던 게 얼마 전에 제가 그냥 용도로 갔던 건데 T1 응원가랍시고 전에 제가 들은 게 있었거든요. T1 응원가 오 너는 최고야 뭐 이것도 있고 나는 그거 누가 AI로 만든 건 줄 알았거든? 공식이더라! 나 그게 진짜 충격이었어! 여기쯤 이제 반쯤 돌아가니까 이제 T1 사이드 노래가 들리는데 여기부터 이제 우제 이게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이거 공식이었어? 이제 시작 안 했는데도 이미 시작하기 전부터 막 하거든. 진짜 그 스포츠 경기 보러 간 거 마냥 그때부터 분위기가 되게 신났어요. 그러니까 진짜 e스포츠라고 그래야 되나? 오락? 이런 걸 보러 온 게 아니고 그냥 스포츠 보러 온 느낌이 들었어. 응원법 같은 거 막 알려주고 있고 그거 연습한다고 계속 같이 와와와와 이러고 있고 이쪽도 역시나 뭐 와와와와와와 그러고 있고 되게 그냥 이렇게 신나는 분위기였어. 2시 반에 이제 선수들이 들어와요. 소개하고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평소에 하던 거긴 하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애국가를 불렀어요. 그게 나는 두 번째로 신기했던 점이야. 에일리님이 와가지고 애국가 불렀어요. 애국가까지 부르고 나서 경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진짜 스포츠 경기 마냥 응원하고 뭐 하고 하는 분위기에 경기 시작 전에 애국까지 부르고 싹 다 이제 착석하고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리얼 스포츠 경기 보러 간 느낌이 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경기 중에도 막 응원하잖아요. 다른 스포츠 같은 거는 점수를 내면 점수를 낸 선수에 대한 응원가가 나오고 그런 거랑 똑같아. 뭐 솔킬이라든지 되게 크게 뭔가 어떤 선수가 잘한 그림이 나오면 그 선수 노래가 나와. 저는 이제 T1 사이드에 있었으니까 T1에서 뭐 솔킬 따거나 그러니까 제우스가 솔킬 딴 게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제우스 갑자기 우제 이게 막 나와. 그럼 다 같이 뭐 부르고 또 뭐 오너 갔다 하면은 오 너는 최고야 뭐 노래 나오고 그리고 노래를 확실히 스포츠 응원가 같이 되게 심플하게 따라하기 좋게 만들어놨어. 이게 내가 스포츠를 안 보러 다녀서 그런지 약간 오글거리는 느낌은 있어요. 따라 불러 그러니까 약간 멈칫멈칫 거려지는 심플하고 하다 보니까 좀 따라 부르면서 와 막 환호하고는 할만 하더라고. 그리고 모르고 갔는데도 그 자리에서 좀 하다 보니까 외워져요. 모든 노래가 전부 다 심플해. 그래서 같이 이제 부르면서 이렇게 놀기가 너무 좋아. 진짜 좋았던 점이 그거. 진짜 스포츠 경기 같다. 아마 e스포츠 관계자분들이 이거 보면서 되게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아요. 와 되게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되게 신기하다라는. 제가 되게 옛날에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게 대회를 저도 처음 보러 갈 때가 있었어요. 결승을. 그래 보러 갔는데 그때 이제 초청 가수도 있고 당연히 그냥 이제 공연하고 결승 들어갔는데 진짜 공연 설렁설렁 대충 하는 거야. 물론 열심히 하는 아이돌도 보고 뭐 이래저래 다 본 거는 많습니다만 그때가 좀 충격이었어.
야, 게임이랍시고 진짜 족같이 하는구나. 와서 이렇게 대충 하냐. 돈 받고 하는 걸 건데.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도 있었는데. 와, 지금은 이런 것도 좋았지. 진짜 꽉 찼습니다. 보통 뭐 이런 거 공연이고 뭐 가면은 듬성듬성 이렇게 빈자리 좀 보이잖아요. 그러면 또 좀 짜치거든. 근데 T1이 인기팀이라 그런지 꽉 찼음. 방금 얘기한 대로 그 꽉 찬 사람들이 응원가도 부르고 뭐 있으면 같이 호응도 하고 막 이렇게 보니까 와, 이까지 왔구나 e스포츠가.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근데 그거는 있더라. 약간 안 좋았던 점. 음향이 원래 그런 건지 잘 안 들리더라. 내가 늙어가지고 잘 못 듣는 게 아니라면. 이 장르에서 이제 이렇게 해설하고 뭐 이런 거 같은 게 좀 잘 안 들려요. 주 사운드인 응원가나 이런 거는 좀 잘 들리는데 그 외의 쪽은 좀 사운드 설치를 따르게 했나 뭐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잘 안 들려. 그것도 있고 뭐 오디오 이슈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처음 하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문제가 뭐가 이것저것 생겼을 거야. 그 보면은 경기가 좀 이렇게 지연된 거에 1번 오디오 이슈가 있고 송출되는 것 자체도 좀 오래 걸려가지고 늦게 시작을 하고 중간에 이슈 중에 하나가 사람이 거기 꽉 차 있으니까 사람 많은데 가서 핸드폰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잘 안 돼. 사람들이 몰려 있으면 인터넷이 무선 인터넷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선 인터넷 이슈 때문에 저쪽으로 빠져서 안쪽에서 뱀픽 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뱀픽대로 진행하는 그런 것들은 있었는데 요런 것들은 차근차근 고치면 되는 문제니까 큰 문제는 아니고 다만 이런 거를 되게 꾸준히 계속 할 수 있을까 하면 좋겠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이걸 정말 다 꾸준히 좀 할 수 있을까. 다른 팀들도 이렇게 뭐 홈구장 같은 거 어디 해가지고 거기 가서 경기를 하는데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좋겠다라는 이게 즐기는 사람들이 암만 해도 지금 현재 온라인화가 되다 보니까 꼴보기 싫은 것들이 좀 많거든. 이게 모든 스포츠가 비슷할 수는 있는데 특히 여기는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이 없어서 그래.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쪽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게 좀 없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건전하게 플러스적인 기운을 받기가 좀 힘들거든요. 인터넷 돌아다녀보면 개소리하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진짜 전부 그냥 비하하기 바쁜 사람들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싫은데 이런 오프라인 같은 게 조금씩 활성화되면 확실히 오프라인에서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다른 팀들도 이런 거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냥 가가지고 경기 보고 만약에 롤파크라든지 일반적인 LCK 경기 응원 간 거랑은 비교를 좀 해보면 그냥 갔다가 팬미팅 정도 하고 끝 이거잖아요. 근데 결국 그러면 가서 볼 때는 약간 그냥 가만히 있잖아 좀. 근데 경기가 길어지거나 처음 가서 대기부터 시작해서 하면은 정말 서너 시간 이상을 거기에 있는데 그 서너 시간 동안 그런 약간 응원 같은 거 결국 야구장이나 이런 데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 가는 이유도 그 분위기로 알고 있거든요. 되게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라든지 가족끼리 놀러 갔을 때 그런 약간 우우하는 테마파크를 놀러 간 듯한 그 분위기잖아. 그러니까 응원할 만 난다. 예,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비록 경기는 졌어. 결과는 졌지만 중간중간에 역전이 나올 것 같고 이럴 때 분위기가 진짜 게임은 이제 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한타를 이기잖아요. 현장이 와, 그 롤파크나 이런 데서도 못 느낀다. 진짜 몇천 명이서 으악 하는 주요 부위 여기. 여기를 제외하면 다 쭈뼛쭈뼛한단 말이야 좀. 여기를 빼면. 근데 정말 그런 주요한 장면이 나면 쭈뼛쭈뼛 없어. 그냥 다 같이 응원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조용하던 구역에서도 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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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노래를 불러요. 그런 식의 뭔가 열광할 만한 분위기가 나왔을 때 응원가가 딱 나오면 사람들이 갑자기 노래를 열심히 안 쭈뼛거리고 막 같이 부르는데 그 분위기, 이 현장감, 이게 너무 좋다라는 거야. 맞죠? 야구장도 똑같아요 라는데 결국 그렇단 말이야. 어쩔 수 없어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진짜 e스포츠라고는 부르지만 e스포츠도 이렇게 이제 홈팀, 어웨이팀 같은 뭔가 홈구장 이런 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직관 갔다 온 감상의 가장 큰 게 이거. e스포츠가 좀 스포츠가 돼가는 느낌이 나는구나. 정말 한 발자국 더 스포츠가 되었다 느낌이. 아마 애국가나 이런 것도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스포츠 같은 느낌을 내려고. 정말 이렇게 서순대로 뭐 선수 입장도 하고 소개도 하고 경기 시작 전에 애국가 부르고 경기 시작 이런 식의 흐름을 가져가는 게 이유가 아마 그거지 않을까. 좀 더 이런 느낌을 내려고. 아, 그리고 또 하나, 여성 팬들이 뭐 그렇게 많냐 진짜. 오프라인 경기 구경 오는 거는 그냥 다 여성 팬임.
졸라 많아요. 롤파크에도 여자 많다고 생각했는데 예 맞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오프라인에 진짜 돈을 많이 쓰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아이돌 팬들은 다들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아이돌 팬 문화에서 일부러 여성 팬 잡으려고 그쪽이 구매력이 있다라고 이미 약간 정설로 굳어져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자 걸그룹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걸크러쉬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여성 팬들을 데려오게 하는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이제 정해진 전략이었는데 진짜 오프라인 딱 가보고 좀 느꼈어요. 뭐 롤붕이다 롤붕이다 롤대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롤하는 사람들은 남자가 많으니까. 근데 진짜 씨발 오프라인 구매력은 와 여성 팬들이 개쩌는구나. 행동력도 들어가는 거죠. 그거 구매해가지고 나올 생각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응원하는 거니까 장난 없더라. 진짜 다 여자예요. 다 여자. 근데 오늘 T1 CL도 지고 아니 웃긴 게 챌린저스도 요새 T1 분위기 되게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챌린저스도 졌어. 지금 LCK 1군 경기도 졌고 쩝. 최초의 홈구장 경기였는데 이겼으면 더 좋았을 것을. 참 그건 좀 아쉬웠다. 그래서 밥 먹으러 가서도 뭐 경기 얘기는 조금 하고 딴 얘기 했지 뭐. 경기 얘기 많이 할 게 없지.